다가오고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저는 부모님을 설득하기로 결심을 합니다. 부모님께 엄마 아빠가 그렇게 원하시는 선생님이나 공무원은 정년퇴직이 있다. 하지만 배우에게는 퇴직이라는 게 없다. 자기 실력만 있으면 언제고 끝까지 계속 연기할 수 있다는 논리로 설득을 했습니다. 부모님께서는 그 의견에는 좀 동의를 해주셔서 손을 들어주셨고 저는 당당히 그 해에 대학교 연극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. 네. 그때부터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. 아 그래요. 근데 뭐 충분히 다 뜻은 전달된 것 같아요. 그죠? 네네. 저는 또렷하게 기억하는 게 그 데뷔작이 코르셋이라는 작품 했잖아요. 네. 그때 신인이었는데 어떻게 주인공이 됐으며 그 살을 찌우는데 여자로서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. 아 제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또 나중에 어떻게 뺐는지도 좀 말씀을 주세요. 얘기 간단치 않은데 졸업할 무렵에 뚱뚱하고 사랑스러운 여주인공을 찾는다는 영화 오디션 공고가 있었어요. 근데 제가 뚱뚱한 건 아니었지만 좀 노력하면은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일단은 무작정 오디션을 봤어요. 한 5kg 찌워서. 그리고 프로필 사진과 지금이 이렇게 다른데 절 뽑아주시면 제가 또 여기서 10kg 찌울 수 있습니다. 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 각오에 저 예쁘게 봐주셔서 예, 주인공이 참 좋은 정답이네요. 여러분들 우리 와이프가 노력 안 한 것 같죠? 노력 엄청나게 했습니다. 그래. 살은 어떻게 뺐습니까? 아, 살 빼는 거 정말 쉽지 않았어요. 저도 그 뚱뚱한 이미지 때문에 오랫동안 많이 힘들었었고 요요도 진짜 수도 없이 반복했었고 아하. 다이어트도 여러 가지 해봤는데 결국에는 특별한 비법이라는 건 없고요. 그냥 습관이 붙어서 제 생활이 건강하게 변하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더라고요. 그리고 다이어트란 거에 강박관념에 쌓여있으면 벗어나지 못해요. 네네.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재미있는 다른 일을 찾아야 거기서부터 해방되면서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네. 자 이번에는 말이죠. 일생일 때 최고의 선택. 우리 이계희 씨 초대합니다. 저는 그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MBC 5기생, 공채 5기생으로 이제 탤런트에 입문했는데 제 동기로 그 고두심 양, 박정수 양이 있어요. 근데 그 두 분들이나 이제 다른 분들은 다 화려하고 아주 훈남 역할로 다 출발을 했는데 저는 범죄의 대명사, 범죄자로서 20대를 마쳤고 30대로 가면서 호라비 역할로 아마 기록을 세웠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을 밖에서 뵐 때 저놈은 도둑놈이다, 강도다. 그 인물에 저를 갖다가 보는 거예요, 똑같이. 그래서 정말 야 이거 20대 때 정말 근한 데이트도 한번 못 해봤습니다. 거짓말 아닙니다. 근데 그 후에 한참 후에 제가 이렇게 같은 방송의 시극인 후배 이경규를 만나서 예능 프로에 출연하게 됐어요. 그때만 해도 금기사항이었거든요. 예능 프로라다 보니까 너무 따뜻하게 여러분들이 대해주시고 그냥 범죄자로서 생을 마감할 줄 알았는데 제 인생이 아주 굉장한 선택이 아니었나. 최고의 선택이 아니었나.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때 당시에 그저 보고 싶다 친구야란 프로가 있었어요. 그때 최수성 씨 친구로 나왔어요. 근데 조카가 한 3시간 동안 하잖아요. 와, 깜짝 놀랐어요. 3시간 동안 건투 얘기만 하는 거예요. 오늘은 좀 비슷하네요. 세이가 계속 이용을 하는 거예요. 근데 그게 너무 웃기는 거예요. 아, 형님하고 술자리를 하면요. 네. 거짓말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권투 우리 아버지 얘기 아주 끝도 없어요. 안 하려고 그래도 교묘하게 또 그렇게 가요. 그쪽 방향으로. 네. 박준규 아버님을 보면서 연기자의 꿈을 키웠거든요. 학창시절 때 아버님도 권투를 하셨단 말이에요. 이거 딱 일로 와봐라. 너 몇 년 했어? 이건 거목 같은 분이 네. 저 스무 살 때 어휴 선생님 그러니까 자식아 홈 잡아봐 그 톡톡 좀 얼없어 자식 코네 그냥 유감없이 그때 했어요. 그러니까 아 준규한테 이걸 써먹어야죠 제가 그죠? 넌 쌍탈이래매 난 강철범이야 그래 진짜 보셨죠? 밑도 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. 그러면요 배우의 길을 걷게 해준 우리 박준기 씨의 아버님을 생각해서거나 예능에 입문하게 해준 우리 이경규 씨에게 어떤 식으로 혹시 보답을 좀 하셨나요? 뭔 보답을 해?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낸 거지 사람아. 그게 아니고 제가 보답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. 이계인 씨가
시골로 불러요. 닭 키우는 대로. 네, 네. 그 가면 토종닭. 네.